산책 후에 케어 모드로 불필요한 목욕을 줄여주고 목욕 후에 순한 드라이로 반려동물의 피부 건강까지 지켜주는 펫드라이룸. 하지만 디자인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종류와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비교해야 하는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부가 기능인데요. 반드시 바람 세기, 온도, 시간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요. 동물마다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람 세기와 온도 조절이 가능해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자동 종료 시간 설정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살균 기능이 있다면 반려동물의 털의 세균은 물론이고 장난감이나 옷을 넣어서 소독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펫드라이룸의 살균 성능이 세균을 얼마나 줄여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테스트 결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몇몇 제품들은 바닥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는데요. 바닥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발바닥을 말리기 힘들고 세균 번식이나 습진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니 이미 바닥 송풍이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규조토 발판이나 수건을 깔아주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일부 제품에는 원적외선, 음이온 등 피부와 털 등에서 관리를 받는 여러 가지 스페셜 기능들도 있는데요. 솔직히 굳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은 가격대라면 무엇이든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약 1년 가까이 펫드라이룸을 사용하면서 아, 왜 이것은 생각 못했지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위생에 관련된 세척 방식입니다. 펫드라이룸은 부분 분리와 완전 분리로 나뉘는데요. 완전 분리는 모터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분리되어 물세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낀 털도 제거할 수 있으며 위생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부분 분리는 발판과 문만 분리가 가능한데요. 이럴 경우에는 물세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른 헝겊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외 펫드라이룸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으로는 필터의 교체주기 및 가격, 소음, 건조능력, 소모 전력이 대표적인데요. 본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나 요소들을 체크하시면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되신다면 미리 비교해놓은 실험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나에게 꼭 맞는 펫드라이룸을 찾았는데 구매가 나을까요? 렌탈이 나을까요? 하시는 분들, 구매를 했을 때에는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전체 내는 비용은 평균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에 제공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 제휴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 동안 렌탈을 모두 이행하실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하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을 받으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계시고요.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전화 주시면 1년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도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